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 프로의 주제는 예수와 박근혜 또는 예수와 정치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는 종교적 차원의 구세주로만 존재했는가? 아니면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된 사명과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검토해보자 합니다. 종교인의 사회 참여와 불의한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친일파 수구 세력들의 주장이 얼마나 반성서적이고 반예수적인가를 철저히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네, 저는 최민석입니다. 예, 저는 김근수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 성서학자 김근수 선생님을 모시고 그 예수와 정치, 예수와 박근혜를 다뤄 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주경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회견장에서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그 진상규명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하는 성직자들의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말하자면 성직자들은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조용히 성당 안에서 기도나 하고 사목이나 하라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마치 정치와 종교를 물과 기름처럼 분리시켰고, 그래서 예수는 정치와 무관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정치, 사회, 인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성서적으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김구 선생님께서 성서학자로 볼 때 예수는 종교적인 인물로만 봐야 되는지,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까지 그 예수의 사명이 있었는지 단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려면 예수의 최후인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도 어떤 인물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그 활동이 왜 사형제로 연결됐는가를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만일 정말 종교적인 인물이었다면 아마 당시의 종교 지배층들이 후원을 했을 것이고 로마 군대가 예수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끈아불로도 이용할 수 있고 홍보부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로마나 그 유다교 그 종교 지배층들은 후원회장을 맡아서 아마 키웠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잘 나가셨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종교범이 아니고 정치범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범은 유다교 내부의 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두 번째 돌로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로마 군대에게 사형 집행을 당했고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첫째는 정치범이다 이런 걸 말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종교에 의해서 그 죄의 범죄가 규정됐다면 당대에 결국은 그 유대교의 정죄를 받았을 테고 유대교의 정죄를 받았다면 돌로 맞아 죽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 이런 그렇게 의미죠. 만일 성사가 쓰여졌으면 우리 오늘 논의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로 쳐 죽었다는 귀절이 없고 또 유다교 그 의회에서 종교범이라는 판결이 난 일이 없고 유다교에서 로마 그 군사 법정으로 넘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는 종교범이 아니라는 걸 유다교 의회가 이미 인정한 것입니다. 이분은 종교범이 아니다.
정치범이다. 왜냐하면 정치범 재판만은 로마 군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 권리는 유다교에서는 갖고 있지 않았고 로마 식민지 군대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치범이고 정치범으로 처형됐다는 것은 성사가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나 그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그 예수가 정치범이 아닌 걸로 자꾸 오해가 되거나 곡해가 되느냐. 성사에서 예수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예.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성사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예수 시대의 정치와 우리 시대의 정치 개념이 첫째 다릅니다. 정치적 개념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정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정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의 정치가 뭐냐? 첫째, 예수 시대는 대의민주주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없었고 왕정이죠. 세습 왕정. 지금은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하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보면 예수는 그 당시 선거 활동을 전혀 안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연히 정치 활동 안 했다. 그런데 자꾸 정치권을 죽었냐는데 이거 우리 시대 정치와 예수 시대 정치를 혼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당대의 예수 시대의 사회적 구조나 정치적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실질적으로 그 정치범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범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는 어느 누구도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정치적이다 하는 건 그 당시에 뭘 뜻하느냐.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권 세력의 잘못을 비판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완전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왜? 예를 들면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사막에서 그 종교운동의 깃발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그 근거지로 하는 유다교 사두가이파의 종교 지배층은 효력이 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명동 성당이 그 카톨릭 내에서 종교적 그 신뢰도와 믿음이 약해지니까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어디 시골이나 전라도 어디에서 누가 깃발을 들고 회개운동을 합시다. 그런데 거기 예수가 딱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이건 명동성당 효력이 끝장났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말과 행동 중에서 무엇이 정치적이라고 여겨졌는가.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배층과 그 로마 식민지 군대가 예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자기네 세력에게 엄청난 위협이었는가를 캐내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면 평범한 신도도 아 예수 시대 시각으로 보면 이분이 충분히 정치적이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 봅시다. 그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지배 세력이 예수를 정치적으로 보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 지배 세력이 위협을 당했으니까 엄청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섰다는 것 그리고 종교 세력 종교 권력 자체를 비판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회 구조 전체를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 그 따라서 예수의 복음 선포는 정치적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당시에 그 양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일 큰 세력인 로마 그 군대. 두 번째는 로마 군대의 그 보호와 허가를 받아서 위성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유대교 종교 지배층 세력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이 두 개가 가장 큰 권력층입니다. 근데 이 두 권력층이 동시에 예수에게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정말 예수는 체제 위협 세력이다. 왜? 가난한 사람을 몰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구름처럼 몰고 다닌 예수는 이 로마 군대나 그 유다교 지배층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저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혼돈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종교 자체가 사실은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모든 일 자체가 그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종교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사회구조 문제들이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억압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교 지도자는 분명하게 앞서 나서 그거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고 그것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거나 또 비인간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거나 이런 경우 소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또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는 죽음 이전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 종교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비로소 다루는 것,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면 예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언급한 그 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죽음 이전의 삶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룬다는 이 선입견부터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느니 섞이느니 개입하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별로 안 다뤘는가? 죄의 문제를 별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문제를 다루고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다뤘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보다는 죄의 문제를 많이 다뤘다. 가난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두 번째, 예수님은 삶의 문제보다 죽음의 문제를 더 다뤘을 것이다 하는 오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성서를 뒤져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죽음의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 죄의 문제보다는 가난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서양 그리스도교가 그 권력의 그 지배를 받고 마치 국가 공무원 같은 체제를 천 몇백 년 동안 유지하면서부터 가난의 문제는 외면하고 죄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삶의 문제는 외면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만 하고 또 구조의 문제는 외면하고 마음의 문제만 갖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우리가 그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죄 쪽으로 그 얘기를 바꿔야 그 가난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사후 세계 이후 쪽으로 넘겨야 현실의 삶을 외면할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어졌을 테고. 예. 그 중간에 이제 결국은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탁 던지면서 종교 너희들은 현실 문제 아웃.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 아웃.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는 그 누구 편이냐, 사실은 강자 편이냐 약자 편이냐, 이 둘 중에 사실은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는 늘 불균형이나 불균형 상황에 있으니까 결국은 종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기울어진 것을 그 정상으로 올리는 일에 함께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져나는 구멍으로 죄 대신 가난 대신 죄, 그 다음에 현실의 삶 대신 죽음 이후 그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교묘하게 종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은 그 정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면 정교 분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정치가 잘못됐을 때에는
정치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마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 종교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잘못된 정치와 아주 결합되어 있는 가장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중립을 지켜라. 틀린 말이죠. 그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중립을 지켜라.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가해자를 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염수경 추기경님의 오류가 바로 그 오류죠. 그렇죠. 예. 예.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를 하지 않은 정부와 예. 그 자녀들의 목숨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데 여기서 중립을 지킨다 하니 범인과 피해자 앞에서 중립을 지키자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이죠. 이게 신학적으로만 틀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틀렸습니다. 그 우리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번에 우리 주제를 예수와 정치로 저희들이 이제 정해봤는데 네. 어떤 그 정치학자로서 이 주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받으시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셨어요? 저는 그 좀 전에 김근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종교하고 정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이제 정교분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학으로 이제 그 고대 유럽에서 역사를 보면 실제 종교 분리가 그 천년 동안의 그 중세 시대를 보면 종교 분리라고 하는 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와 종교는 일체였죠, 일체. 분리된 적이 없다. 예, 그렇죠. 그 왜냐하면은 이제 그 중세 시대 때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권력이 있죠. 뭐 이제 국가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권력이 교회 권력이라면 이 두 권력은 항상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그 황제 혹은 왕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타협이 없이는 그 이 중세 시대 유럽의 경우 말씀드린 건데요. 그 타협이 없이는 사실은 그 정상적인 왕 혹은 황제로 등극하는 게 힘들었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서유럽만 그랬느냐? 동양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 국가 권력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자가 그 유교를 설파하고 다닐 때 그 요새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면 유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유세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공자가 그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왕이나 그 권력의 핵심인 사람들을 만나서 국가를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걸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세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선거 유세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공자가 그 국가 운영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말하자면 요새 말로 얘기해서 뭐 경제 문제, 복지 문제, 뭐 이제 정치 제도 문제 이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유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예, 악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시에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종교는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이제 이런 기능을 했습니다. 이건 공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맹자라든가 소위 이후에 쭉 나온 제자백가들이 하나의 자기 사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이 당시에 공자로부터 딱 토대를 쌓은 유교하고 완전히 분리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시대 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청취자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는 이제 그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불교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소위 이제 그 고려가 아닌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자, 이랬을 때 새로운 왕조에 있어서 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유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같은 유교 안에서도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이후에 보면은
다시 이제 일종의 유교의 혁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새로운 유교 막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 과정이 보면 조선 시대의 권력 투쟁과 완전히 그 거의 일치합니다. 네. 자, 이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럼요. 종교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정치라고 하면 인간 삶을 구체적으로 그 실행해 나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라면 종교는 그 정치적 실행 과정에 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리. 규범을 제공하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 사회는 유교가 정치 규범의 원리가 되어서 동서남북 사대문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인의애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 안에 스며들어서 정말로 양심적인 나라 그리고 이 그 네 가지 이미지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꽃피우는 것이 정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중국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사례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뭐 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때 보면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그 아래로부터 민중들이 봉기를 할 때 뭐 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기치로서 작동되는 게 상당 부분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태평천국의 난이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종교와 직접 결합된.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 최신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치의 작동 원리, 정치의 작동 규범 이걸 이제 그 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종교가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종교가 그러면 지배층 내에서의 규범이 되기도 하지만 종교의 특성상 피지배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백성에게까지 생활의 규범, 뭐 이런 것을 그 기준을 제공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정자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니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틀로서 종교를 채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반면에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 권력,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로 다시 가보면 정치 권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죠.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가 그 313년인가요? 콘스탄티노플 네. 대제 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종교와 권력이 타협하게 된 이제 정점을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박해받던 종교에서 공인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글쎄 뭐 그 신학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아 종교와 권력의 딜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결과가 이후로 보면 정말 기독교가 유럽 전체에 그 저 종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분열과 로마 제국의 분열 이게 또 일치돼서 나타나게 되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꼭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까 김현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 이 말로 그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거 사실 무의미한 말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종교 권력 이꼬르 정치 권력 이렇게 야합하는 방식은 이건 아니다. 이런 의미의 분리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야합해서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비판받아야 할 몫이어서 기본적으로 종교가 가야 할 길은 인간의 길이죠. 인간이 가야 할 길,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손잡고 그들을 불균형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내는 목소리를 정치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은 종교의 본연의 그 업무, 임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현실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그 뜻입니다. 네. 만일 잘하는 권력에 비판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잘못하는 권력이 비판해야 되는데 불이한 정권? 잘못된 정권, 불이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삼가라는 걸 저쪽은 종교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정권, 잘못하는 권력을 찬사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정치라고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그건 또 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정권을 비판을 하지 말라. 불이한 정권을 찬성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늘 그 세상 역사 안에서 적절하게 서로 타협해서 이권 창출을 한 거죠. 그렇죠. 종교 쪽 측면에서는 종교의 성장 또는 뭐 세불리기 이걸 위해서 정치 권력이 필요했고 또 정치 권력은 종교인들의 숫자가 꽤 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정치, 응? 정치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 가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서로 하면서 야합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예수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 군대하고 유다교 지배층에 위협적이었느냐를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아주 첫째. 그 당시 지배 세력에 그 예수의 추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추종자들 그 피지배층 억압계층 가난한 사람에게서 100% 공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쉽게 말하면 그 사회 불만 세력에게 자기 근거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나 그 유다교 지배층 중에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서에 지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불만 세력, 저항 세력, 피지배층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가난한 계층에서 예수의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나온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와 그 유다교 종교 지배층은 엄청난 불안 요소였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큽니다. 김무수 선생님께 이제 제가 한 가지 저는 이제 종교 성직자로서 그 이 복음을 읽다 보면 예. 그 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면서 예. 특권을 주고 예. 그렇지, 그렇지. 귀족 계층으로 있던 사두가이 예 그렇습니다. 이 사두가이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예. 이 우리 이번에 그 염승 추경도 또 많은 한국 주교들도 이 사두가이 파의 좀 많은 성격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럼 예수 시대의 예. 당대 예. 그 예. 사두가이 구조 그리고 신분 계급 이것도 좀 함께 점검해 예. 주시면 그러시죠. 예. 그 예수 시대의 그 유다교는 종교는 하나였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예, 예. 사두가이 파가 있었고 그렇죠. 바리사이 파가 있었고 예. SN파가 있었고 열혈당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다섯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사두가이 파는 그 회원이 누구였냐 첫째 고위성직자. 고위성직자 그러니까 하급성직자나 중간계층 성직자는 여기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 사두가이 파였죠. 예, 그 당시 그 사제 계급인 레위족은 거의 다 지방에 그 살았는데 1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2주 정도 와서 그 사제 업무를 봐야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 예물로는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 레위족들은 하급 성직자들은 역시 가난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사두가이 파에는 누가 속했냐면은 그 대사제, 대사제 또 대사제 밑에 있는 고위 사제 정말로 약간의 그 고위 사제 몇 집안만 소속이 됐습니다. 사두가이 파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토지 소유자 이걸 뭐 귀족이라도 괜찮겠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사두가이파 핵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연합한 것을 사두가이파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가 연합한 예. 최고 경제적인 권력. 최고 권력자인데 그렇죠. 종교 예. 측에서는 대사제나 고위성직자 예, 예. 몇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그 경제 중심 예. 뭐라 하시는 거? 예. 예루살렘 성전은 이 사람들 장악했죠. 예.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얼마나 경제적인 그 부가. 힘을 갖고 있었냐를 또 설명하는 게 네네.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영토인에서 가장 많은 그 피고용인을 갖고 있는 그 쉽게 하면은 그 취업을 창출하는 그런 데입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요새 말로 하면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가장 많은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러면 누가 월급을 타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그 일용직 노동자들, 일용직. 건축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밥을 먹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고용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희생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도 있고, 또, 1년에 자주 있는 유다교 축제에 쓰이는 그 짐승들, 또 재물, 예, 재물, 또 환전에 필요한 그 환전상. 그래서 거기에 그 임대를 줘가지고 얻는 그 임대료. 그래서 이걸 사도가이파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독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꽤 많았다. 그렇죠, 건축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재물과 재물에 관련해서 제밥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상인들, 예, 예. 상인들. 그다음에 상인들, 예. 환전상들 이렇게 예. 해서 예루살렘 예. 성전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엄청났습니다. 예. 거기에 또 군인들, 군인들, 그 경우 요새 말로 경찰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편들 수밖에 없는 거기서 월급을 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의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가이들에게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특권을 예. 제시한 로마 군대가 되었죠. 로마 군대가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쉽게 하면 대리 통치를 한 겁니다. 사도가이파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군인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유다교 지배층, 유다교 가난한 사람을 통치하도록 쉽게 하면 이렇게 수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정치 권력과 예, 도움을 받고 야합하고 예. 이런 종교 이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제사장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유다인들의 그런 것을 통치 예. 수단을 이용했는데 오늘날 예. 이제 우리가 항상 현실과 이제 접목시키면 오늘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 이제 현실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예. 또 이런 불의한 정권을 지원하는 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 쉽게 말하면 사도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 독재, 네. 유신 독재 때는 초창기도 하는 목사님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누구를 사도가이로 여길 수 있느냐 하고 따져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따져봅시다. 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첫째. 잘못된 권력이 협조하는 종교인. 부정한 권력이 협조하는. 이 사람이 만일 추기경이든 주교든 사제든 목사든 불의한 권력에 협조하는 사람이 일단 사도가이 후보입니다. 두 번째. 현재 쥐고 있는 종교 권력이 많은 사람들. 쉽게 하면은. 고위성직자.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성직자를 예를 들면 고용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는 권력을 준 사람. 종교 권력을 지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평신도들에게 그 종교 안에서 일자리를 주고 뺏을 수 있는 그 결재권이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사도가의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들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지나가는 그 어린 학생들도 이름을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제가 이게 그 한번 찾아봤더니 전두환 조찬 기도회라는 예. 제목으로 있는데 그 이렇게 좀 간단히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980년 5월의 피가 다 마르기 전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는 전두환이 5.18의 공로로 대장으로 진급하던 날을 맞이하여 개신교 지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그 성결교 총회장 정진경 목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악을 제거하고 정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이 조찬 기도의 23명 중에 23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한경직 목사, 예, 그리고 김지길 당시 감리교 감독회장 총 이제 감독, 그다음에 김준건 목사, 그러니까 CCC 대표. 고위성직자들이 지금 들어간 거지. 네, 그러니까 네.
크리스천 대학생, 그 대표 목사, 그 다음에 김지길 목, 그 다음에 신현균 목사, 강신면 목사, 김창희 목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그렇게 전두환을 위해서 조창 기도한 사람들 있고 또 69년도, 69년도에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지지했던 또 목사들이 많아요. 242명. 오. 예, 여기에는 한경직, 조용기, 예, 김장환 이런 목사들이 유신헌법을 지지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두가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죠. 정확하게 아까 기준점에 의하면 고위성직자다. 그 다음에 부정한 정권에 야합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 부류가 사두가이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 사두가이에는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카톨릭 불교에도 그 언론을 조사해보면 이름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시대 사두가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사이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운동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당시 유다교에서 그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존경받는 평신도 그룹 약 6천여 명이 바리사이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바리사이 가입 조건. 예, 첫째,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예. 두 번째, 종교적 의무, 즉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예. 종교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즉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이미 있는 사람, 이런 종류가 바리사이입니다. 자, 이 바리사이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는 각 종교의 평신도 평예배장. 그 지도자 중에 우파로 불의한 정권을 지지하는 평신도 지도 세력을 저는 바리사이파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유선자라고 했던 사람. 그렇죠. 예.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예. 아주 신앙심이 깊고, 예. 그리고 지킬 것 다 지키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흠 없이 보일 만큼, 예.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조건 안에 보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수가 왜 그런데 바리사이파를 비판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한 말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뒤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닥친 문제를 예수 입을 빌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생전의 예수가 정말 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예수는 사두가이하고 주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뒤에 초대교회는 바리사이와 충돌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서기 공통년 30년 이후부터 공생활을 약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통년, 즉 우리가 흔히 쓰는 서기 66년에서 70년, 즉 예수가 돌아가신 뒤로 30몇 년 후에 그 유다교가 로마 군대에 무력 항쟁을 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졌어요. 패배했는데 그 패배를 하고 나서 사두가의 편은 소멸했습니다. 다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다 처형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쟁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끝난 뒤에는 초대교회는 경쟁 상대가 바리사이파밖에 없습니다. 사두가이는 소멸했습니다. 역사에서. 그러니까 예수 시대는 예수와 사두가이가 충돌했고 초대교회는 바리사이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입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지향이 예. 바리사이로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서에만 보면 마치 예수가 주로 바리사이하고 충돌한 걸로 나와 있는 이게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사제생활하면서도 오늘 그 사실은 또 처음 하네. 오늘도 사실은 성경에 사두가 이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바리사이를 예. 질책하는 말씀으로 예. 나오는데 예. 아 그렇게 정리가 예. 되시군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로 바리사이하고 충돌했고 종교 내부 문제로 예수는 사두가이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바리사이는 안 나타납니다. 성서에. 왜?
바리사인은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바리사인은 그 평신도 지도자 그룹으로 정치 정제 권력이 없었어요. 신심은 훌륭하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하고 예수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리사인 충돌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유다교가 오르냐 그리스도가 오르냐고 다투니까. 그러면 예수는 사두가이하고 충돌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전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었고 그런 귀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성서학자 대부분은 예수가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거의 유일한 가장 확실한 원인을 성전 항쟁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에서는 하루에 한 번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잠깐만요. 그 청취자들이 이제 성서 읽다 보면 성전 항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성전 정화. 정화. 성전 정화라고 우리말 성서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하여튼 정화라고 하든 항쟁이라고 하든 그 단어는 하여튼 우리가 넣기로 하고요. 성전에서 예수가 그 환전상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이게 예수는 환전상들을 때린 게 아니고 상을 엎었어요. 이게 예수는 대인 폭력은 안 했지만 대물 폭력을 한 거예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그 상인들을 멱살을 잡았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상을 엎은 거지. 그 상인들을 그 때린 건 아니니까 또 뭐 이렇게 이용할 언론들은 또 뭐 예수가 폭력을 썼네 어쨌나 하는데 책상을 엎은 걸 폭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충격이 컸느냐? 그것은 평상시에 한 게 아니고 유다교 축제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교 축제 때는 예루살렘 시민들과 해외 순례자들 합쳐서 5만 명 이상의 그 좁디 좁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의 폭동, 또 그 사람들의 이 반란이 많이 나니까 갈릴리 호수 근방에 주둔하던 유다교 군, 로마 군인들이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을 지킵니다. 요새 지방에 있는 정경들이, 전투경찰들이 서울 광화문에 이렇게 진을 치듯이 그런 축제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옮겨옵니다.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축제에서 예수가 성전의 가장 핵심인 성전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핵심인 그 환전상을 엎었다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이 청와대 앞 광화문에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김구수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성전 정화가 아니고 성전 항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당연하죠. 신부님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성전 정화하면 성전에 쓰레기 치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뭐 지금 뭐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게 아니고 성전을 뭐 유리창을 닦고 이런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모여있던 그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을 뒤엎어버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당대의 최고 권력의 상징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환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핵심 문제였고 그렇죠. 그 핵심 문제를 구체적으로 대항해서 그 문제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성전 항쟁으로 보아야 되고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예루살렘 중심 세력을 도전한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은 최대 고용주에다가 최고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입니다. 거기 한 복판에 가서 예를 들면 요새 한번 우리가 상상해볼까요? 예수님이 삼성 본사에 가서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그냥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까? 벌써 어디로 전화해서 정경들 싹 깔려가지고 잡아가셨겠죠.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이원영 선생님 정치학자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사에와 이제 연관시켜서 좀 의문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 팔레스티나 민중들 고통이 참으로 그 심각하게 그 상태였는데 그 팔레스티나 민중들에게 1년에 600만 데나리온의 세금을 징수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근데 이게 로마 제국이 그 징수해 간 그 세금이 그뿐 아니라 종교세까지도 거둬들였는데 이 종교세까지 합치니까 국세, 종교세가 합치니까 한 사람 수입의 약 40%가 세금으로 징수해 갔다는. 그래서 제가
그 추정해서 직접 얘기하라. 그러니까 직접 세로 지금 40%를 가져간 예, 거지. 이것이 실제로 성서학 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성서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갔는가? 이제 그 세금을 거둔 내용을 보면은 로마 군대 유지를 위해서. 예, 군대 유지. 예, 그러니까 로마 본국에 있는 군대와 팔레스티나에 주둔한 파견된 군대 유지 위해서 이게 대부분 쓰여졌고. 그리고 종교세는 거의 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사두가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다 그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방비,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이 세금의 천문학적인 돈이 그렇죠.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박근혜 이 일당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네. 그죠? 뭐 담뱃세,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주민세. 우리도 옛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민중들처럼 그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생존의 고통이 엄청나게 지금 커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재벌, 대재벌과 법인세는 엄청나게 감면해주고 있어요. 부자들한테는 내려주고 지금 서민들한테 담뱃세부터 시작하고 지방세 예. 지금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시대와 예. 너무나 우리가 지금 유사한 상황을 살고 있다. 로마는 당시의 지배계층, 자기들 정권에 협력하고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회 사두가이들, 귀족들 그들에게는 마음껏 그걸 배려해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이 예? 그 당시의 상황과 똑같지 않은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현실을. 뭐 신부님 말씀은 이제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 이제 먼저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징수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담뱃세 예. 그리고 이어서 지방세로 뭐 이제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를 이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세금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그러니까 간접세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담배 한 갑을 사면 여기에 매겨져 있는 세금이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민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동차세도. 그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서는 좀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경차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경차에 그냥 인률적으로 매겨지는 거잖아요. 물건에 매겨지는 거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나누면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게 이제 직접세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직접 걷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누진적입니다. 구조가 세금을 세율의 구조 자체가 즉 소득이 많으면 퍼센트도 올라갑니다. 그 퍼센트가 똑같다 하더라도 세금이 아 저기 소득이 많으면 똑같은 퍼센트에서도 그러니까 저기 소득이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세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죠. 뭐 집 같으면 뭐 양도세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최경환 장관이 증세가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면 재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그렇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담배 그 인삼 공사나 담배를 없애야 맞죠. 그렇지. 근데 누군가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 돈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담배를 덜 끊으면서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보면 이제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칠 수 있느냐. 요 계산을 했을 때 대략 그게 한 2,000원 인상.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딱 그 정도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금액이 좀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복지국가라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좀 더 걷을 필요는 있습니다. OECD에서 OECD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이제 꼴찌 정도 되거든요. 조세 부담률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증세라고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증세 과정에서 그렇다면 복지를 지향한 나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직접세입니다. 직접세의 인상, 세율이 뭐 절대적인 이제 그 세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절대 금액을 인상하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얘기한 건 다 간접세거든요. 그러면 간접세라고 하는 거의 부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아, 공사판에서 일하고 쉬는 시간에 담배 피는 사람은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담배값이 2000 원 인상됐을 때 누가 더 부담을 느끼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 최근에 그 담배 끊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이 담배 끊고요. 노동자 농민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들이 살아야 할 생존의 문제에 앞닥들었기 때문에 생존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 담배 많이 피워. 그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과된 점에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윤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다시 이거를 보면 직접세를 손을 대야 된다는 거는 사두가입파 쪽에서 세금을 좀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이걸 한국 사회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법인세. 그렇지. 그리고 이제 소득세. 이렇게 가야죠. 그럼.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손을 안 대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낮춘 상태에서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훈 선생님 말씀처럼 을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의 사두가입파들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일반 평민들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사두가입파의 핵심 권력을 지금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볼 때 예수가 보는 관점은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느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걸 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가이파라는 가해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피해자 앞에서 중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아마 염수정 추기경님 보시면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키느냐,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데 거기서 중립 얘기를 하느냐, 아마 혼을 내실 겁니다. 예수는 그 사두가의 편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편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두가의 파에게 눈에 벗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예. 예. 그러면 크게 두 세력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열혈당원이 있었는데 열혈당원은 그 로마 군대의 무장 저항을 하는 가난한 사람 출신의 특수한 그룹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는 심정적으로는 이 젤로테 열혈당원과 마음을 같이 했지만 무력 사용은 사절했습니다. 음흠. 왜 그러냐면 무력 투쟁을 반대한 게 아니고 무력 투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예. 이제 폭력으로서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고칠 수는 없다. 예. 이게 폭력을 써서 이 불의한 세상을 고치자는 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걸 저는 예수가 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SNF파가 있는데 SNF파는 뭐냐면 깊은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종교 계율을 지키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 은둔주의자입니다. 은둔주의자들. 그 은둔주의자를 예수는 싫어했습니다. 예. 예. 그럼 저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열혈당원. 예. 그럼 지금 같으면 어디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다 대야 될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무력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아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요즘 뭐 좌파 우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좌파가 있느냐? 본질적인 좌파가 있냐? 뭐 별로 그 규정하기가 어렵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폭력을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군대와 경찰을 갖고 있는 박근혜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는 당시 권력층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면요. 첫째, 사두가의 편을 안 들었고, 둘째, 가장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추종자를 얻고 운동을 했으니 눈에 가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한마디로 중립을 지킨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로마가 제국이긴 한데 로마가 공화정이 됐다가 다시 황제가 등극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수 시대가. 예를 들면 이제 로마에서 황제로 등극한 아우구스투스를 보자면요. 기원전 27년 이때 이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 직전이었는데 요 황제가 되기 전 과정을 또 보면 뭐 성세는 카이사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시저가 암살된 게 기원전 44년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즉위하고서 십몇 년 하다가 이렇게 그 또 안토니우스가 밀려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가 제국이었지만 로마도 정정은 좀 상당히 불안한정한 상태였고요. 로마의 말하자면 식민지였던 이 그 예수님께서 세우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여기 역시 그 계속 좀 말하자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 먼저 그 왕으로 즉위하게 된 헤롯도 보면 헤롯도 이게 아주 안정적인 정권이라고 보이지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의 권력 집단은 일단 사두가이파나 바리사이파 이쪽과 최소한 이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의 경우는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신이 여기가 아니고 이두메라고 합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정정에 있어서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몰고 다니신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뭐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기들이 선언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당연히 이 집단에 대해서는 불온한 집단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김윤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뭘 하잖아요. 네. 권력과 뭔가 타협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뭐 권력이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행동이 전혀 없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랬을 때 이제 그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 여기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집단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 자초를 기본적으로 예수의 행위 속에 또 언어 속에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 속에 전부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군대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처럼 하면 너희도 당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본때. 예. 시범을 보이는 예수처럼 하면 너희도 이렇게 정치범으로 죽는다. 그러면 일부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이게 정치범이냐. 좋은 일을 해도 불의한 세력이 보면 정치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세력에게 보면 가난한 사람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곱게 안 보이는 거죠. 이거 사회 불안 요소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정말 가장 어려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선포한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다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종교적인 행동이 가장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걸 예수가 보여줬습니다. 예. 저 전주교 후에 박창신 신부님이 지금 3차 소환을 받고 있죠? 예. 근데 당대의 그 대선 개입에 관련해서 불법 선거 개입에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얘기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무 대답도 없었잖아요. 예. 묵묵부답이었죠. 그래서 그 각종 그 선언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에 관련해서 박창신 신부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종북 좌파리라고 좌파리라고 해요. 찍어서 그 변두리 문제를 지금 문제의 중심에다 놓고 고발 조치하고 소환 조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예수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성 부정 사건 관권 개입이 이미 드러났는데 사법부가 제대로 이것을 처리를 안 하니까 이걸 촉구한 박 신부님의 의로운 행동을 정부에서 표창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불러다가 사법기관에 그 처리를 맡기겠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이죠. 사실은 당대 그 최고 구호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 이게 사실은 걸렸겠죠. 그렇죠. 그게 걸렸는데 이제 문제를 잡기를 NLL로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대 그 정치에 대한 그 예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억압자보다는 피억압자 편을 들었다. 예수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예. 예수는 그 불의한 세력에 저항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불의한 정권 권력 입장에서는 예수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이 예수라는 깃발 아래 사람 아래 다 모이면 유다교 지배층과 로마 군대가 정치적 그 안정이 깨질 위험이니까 그걸 처리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근본적으로 종교인과 신앙인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요구하면 사실은 정치적 행위죠. 그러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치 행위는 아주 건강한 행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요거 아니겠어요? 그건 옛날에 사도가에게 하던 짓입니다. 지금 염수정 추기하는 건 옛날 사도가에게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 오늘 저희가 예수와 정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예수의 근본적인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회 질서이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정치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추종자라면 당연히 예수처럼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세월호 참사를 겪는 유족들의 그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끌어안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와 정치, 그리고 예수와 박근혜, 또 세월호 참사 이런 문제를 우리 종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